메이커 사놓고 안 쓴 건데 이번에 그 고민형 만들고 나면 쉘인데요. 이만큼 많이 남았는데 폼폼 메이커 처음 해봐가지고 지금 등송등송하고 막 실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좀 촘촘하게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인형 하나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해주고 털이 약간 실이 모자란 것 같은 느낌? 일단 한 곳에 모아줄게요. 조금 두른 느낌이라 완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해질 것 같은 느낌?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평소도 안 입고 막 하는 소금이고 여기 가운데 묶어놨고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뭐 폼폼이 엄청 잘 되진 않았어. 신랑비 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풀고 자전거 볼게요. 잘 풀리네. 이렇게 풀고 와우 이 정도면 됐나? 근데 약간 폼폼이가 아닌 느낌? 세균맨이 된 것 같은데요. 세균맨 이거 그다음 어떡해요. 일단 해볼게요. 웃기긴 한다는데 내가 해보니까 똥손이야 똥손. 에휴 정말 입고 나니까 몰라지게 달라졌어. 인형 하나 만들어야겠다. 귀엽죠? 근데 여기 약간 좀 긴 털들도 있어. 가위로 잘라냈어. 머리는 실이 더 많아. 인형 만들기 재밌겠다. 귀여워. 선씨 200알 고민형 만드는 거 좋아요. 이 상태로 그냥 뿜뿜이 해서 걸고 다녀도 될 것 같은 정도에 부들부들하고 퀄리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실 묶은 게 풀리도 같으면은 그냥 접착제를 붙여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 하나 완성. 나머지도 귀까지 해서 붙여볼게요. 송이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깨져 있더라고요.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잘못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딱 몸통이 완성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근데 이게 풀려다 중간에 실을 버린 게 좀 많고요. 제가 이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중간에 막 실로 묶었어요. 힘들게 묶어갖고 아유 왜 깨진 걸 준 거야. 씨, 이건 씨. 다시 맞춰보겠어요. 후. 둘 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량을 갖다 줬구만. 벌써 이만큼이나 만들어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되게 뽐뽐 메이커는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화면이 좀 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성게알처럼 뽐뽐 메이커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손가락으로 한 건 조금 허접한 느낌이 있다. 티가 나죠? 얘 손가락 얘를 이제 뭉쳐서 고민형을 만들어주려고요. 접착제로 붙이면 됩니다. 위치를 잘 잡아서 하나하나 붙여줍시다. 얼굴이 될 아이는 어떤 아이가 좋을까요? 사이즈 맞게 이거 보면 얘가 제일 크니까 얘를 머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민형 머리랑 몸통까지 붙여줍시다. 몸이 더 작은 것 같아. 얼굴이 더 커야 돼. 얼굴보다 몸이 더 커야 되지 않나? 사이즈를 맞춰보면 얘가 얘랑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겠다. 몸이 좀 더 작게 만들어줘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게 화면이 지금 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내리고 싶은데 너무 내려. 이렇게 하면 너무 내려가야 돼. 괜찮나? 이게 밑에 안 보이고 싶은데 밑에 자꾸 보여서 마음이 안 좋지만 어쩔 수 없겠다. 잠시만요. 됐다. 다시 바꿨어요. 위치를. 여기 사이 접착제를 듬뿍 뿌려서 이 아이랑 붙여줄 거예요. 머리카락 치우고 이 아이랑 이렇게 맞춰서 뿅. 그러면 하나로 완성이 되죠? 둘러요. 귀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팔다리는 몰라도 귀 정도는. 얘가 팔로 할까? 다리? 이렇게 할까? 아 애매하네. 팔 얘도 팔?
팔까지 하면 좀 이상해. 머리랑 뭔만 할까? 그것도 이상한데. 귀까지만? 귀 이렇게. 일단 귀도 해주자. 여기 이렇게 꾸며주고. 귀. 그쵸? 뿅. 반대쪽도 귀를 붙여줍시다. 위치를 잘 잡아서. 뿅. 털복숭이 곰 귀랑 몸통. 귀여워. 머리카락 좀 치우고. 가위로 이제 좀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줘야 될 것 같아. 보시면요. 다듬었는데도 이렇게 약간 티가 나네요. 이분처럼 약간 끼다려진 귀 부분을 잘라줍시다. 이렇게 남은 선들. 됐죠? 귀여운데? 나름 나는 귀엽다 생각한다. 쓰레기 치우. 팔다리를 만들기에는 애매해서 여기 부분 부분에 이제 안 붙은 부분도 납작제로 붙여줍시다. 납작제로 하나하나씩 조금씩 붙입시다. 팔이 비어진 부분만 이렇게 자꾸 자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붙여줘요. 귀엽게. 됐어. 그리고 앞에 이제 얼굴 부분도 좀 다듬어 줍시다. 얼굴이 너무 길어 보니 털이. 좀 보기 편하게. 민동산 얼굴 됐다. 오늘 뽐뽐 메이커로 만든 곰인데 귀엽죠? 팔다리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쓸데없이 너무 커요 얘가 지금. 몸, 팔, 다리 있는데 다리를 너무 길게 만들어도 좀 별로죠. 반으로 자른 다음에 발로 붙여줄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반을 잘라줘요. 근데 이게 묶어놓은 거라도 풀릴 거예요 실이. 그러면 그쵸? 그게 좀 문제인데 어떻게 될까 볼까요? 아, 잘라라. 잘 됐죠? 이제 벌써 이렇게 묶어놓은 게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쵸? 얘는 안 풀렸네. 또 실이 안 풀려서 다행이긴 한데 풀릴 것 같아. 이렇게 뭉쳐준 다음에 이럴 땐 방법이 있어. 긴 실 부분을 가져와서 잘라줘요. 그다음에 요 사이에 뽀뽀 메이커 했던 것처럼 실을 길게 해서 반이래. 발 더듬는 거 봐. 가운데 반을 묶어줍니다. 힐로. 묶어준 다음에 한 번 더 묶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뭉쳐놓은 거를 한 번 더 한 바퀴 삥 돌려서 여기도 한 바퀴를 삥 돌려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 가운데로 빙 돌려서 끈으로 실로 가운데를 묶어줍니다. 지금 카메라 밖에서 보고 있는 화면이라 카메라에는 어떻게 잡힐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묶는 게 먼저라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됐다. 한 번 더.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오기 시작했죠? 한 번 더 묶어줍니다. 단단해질 때까지. 그리고 잘라. 그러면 뽐뽐 메이커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뭉쳐져요. 뭉탱이가 나와요. 한 뭉탱이. 여기서 이제 모양을 다듬어줍시다. 모양을 좀 다듬으면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확실히 메이커로 만드는 게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정교하고 귀엽게 나온다. 이제 좀 불편할 뿐. 이 뽐뽐 메이커 좀 싸구려 사가지고 그런가 자꾸 막 분해되고 막 불편해서 하나 이상 만드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꽤 힘들어요.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취미용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냥 레진도 한 번 만드는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이 하긴 그게 좀 그렇긴 해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귀찮게. 전 집에 마스크가 없어요. 코로나 마스크만 있어. 이게 뭐냐?
입에 맨날 하고 다니는데 나가기 전 쥐처럼 꼬리가 너무 길어요. 잘라야죠. 앞에 모양이 더 귀여운데? 여기가 더 귀여운데? 뒤보다? 사실 여기가 앞인데 여기 벌어진 부분 잡다리로 붙여줍시다. 딱 붙게. 착붙. 안 떨어지게 잘 붙여주고요. 앞이나 뒤나 다 귀엽게 만들어줘요. 털실이라 이렇게 빠져요. 조심해야 돼. 털실의 인형의 문제점은 자꾸 중간중간 사이에 이렇게 빠져. 그럼 붙여줘야 돼. 그 나중에 단단해져서 좀 티가 나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잘라줘야 된다. 됐어.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관리지. 귀를 잘라낸 느낌인데? 귀여워. 나름 귀엽다. 내가 항상 하는 말, 나름 귀엽다. 발. 먼지뭉땡이 발. 빠져요, 손을 잡아당기면 좀. 얘도 발. 그럼 손은 어딨어? 일단 발부터 붙여주자. 발. 그리고 반대쪽 발도. 이렇게 하면 곰돌이 발 완성. 근데 얘는 지금 털이 너무 잘 안 묶여가지고 더 티나는? 자꾸 빠지죠? 뭉쳐놓은 다음에 한번 묶어줘야 돼.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해서 묶어줘요. 한 번 더. 안 그러면 자꾸 빠져서 안 돼. 근데 이게 실 묶는 것도 일이다. 여러분들은 귀찮게 인형 만들지 마시고 돈 주고 사세요. 안 그러면 저 같은 고생을 하게 된답니다. 짧은 실이지만 두 번을 묶을 수 있다. 얍, 이것이 바로 경력의 힘. 됐다. 그래도 털이 빠진다. 다듬지를 못해서 그런가 봐요. 다듬어주자. 너무 지저분하다. 약간 잔디깎기 하는 것 같아. 인형. 잘 만드는 건데 잔디 깎게 하는 느낌. 이렇게 된 거 배 부분도 다 잘라줘요. 다듬어줘 한 번씩.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솔직히 좀 못생겼어요. 이렇게 잘라줘야 돼. 그래야 얘가 평평해지거든요. 예티 같아. 귀여워. 진한 부분도 잘라내니까 좀 예쁘긴, 그라데이션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라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이게 털실이 이제 얇아지면서 이렇게 자꾸 다듬으면 부피가 작아져요. 그거는 명심하시고도 잘라야 돼. 그리고 이렇게 중간 부분에 이렇게 털실 잘려서 묶인 부분 잘라줘. 됐다. 여기 이렇게 헐렁한 부분에 접착제 붙여주고 감싸주고 여기도 헐렁한 부분 관절관절 부분마다 좀 붙여줘야 돼서 사실 귀찮으실 수 있어요. 이 부분 관절 부분이. 근데 열심히 하면 또 금방 되니까. 이제 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다리도 했으니까. 다리 빨려나가는 소리 막. 약간 잔인한데? 약간 잔인한데요. 예전에 만든 것보다 확실히 잘 만들었죠? 뽐뽐 메이커 그 위력이 좀 좋아요. 버리는 실이 더 많지만. 박스로 만드신 분도 봤는데 좀 참신하던데 제가 처음에 금황석으로 만들었다가 잘 안 돼서 망해가지고 전 도구를 썼거든요. 이제 금손분들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잘 하시던데 저는 금손이 아니라 도구 탓을 할 수밖에 없어. 얼굴이 벌어졌다. 붙여주자. 약간 하트머리 모양의 그 뭐냐 얼굴 같기도 하고 여기 자리 좀 모아줍시다. 자꾸 벌어져요. 쪽벌 자리만요. 됐어. 이러면 좀 되겠죠? 와우. 귀엽다. 털실만 안 빠지면 사실 판매 퀄리티 정도 수준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빠져가지고 다듬는 게 일이다. 버리는 실이 훨씬 많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세요. 맨날 말하는 거지만 머리는 털실이 더 많아요 진짜로.
다듬다 보면은 이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고 싶은데 뭘로 지어줄까요? 희망이로 지을까요? 왜냐면 요새 너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됐다. 나라단 발까지 완성했습니다. 민돌이 발. 몸통 부분도 지금 밑에서 좀 더 붙여주자. 이어줘. 접착제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됐다. 약간 다리 벌리고 있는 곰 같죠? 이런 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꽤 귀여워서. 모양 좀 잘 잡아주자. 접착제의 힘. 됐어. 얼굴이 조금 삐죽삐죽하네요. 이거 키즈라도 아니고 촉수가 있어. 덜 다듬어진 부분도 있어가지고. 반대쪽도 그렇고.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 길어서 그 부분만 잘라주면 될 것 같거든요. 긴 부분이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네, 보니까. 아닌가, 그라데이션이라 그런가? 모르겠다. 얼굴 제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됐다. 목 부분 자꾸 뜯어지죠? 여기도 붙여줍시다. 꾹 눌러서 붙여줍니다. 됐어요. 벌써 곰 하나 뚝 다 완성했죠? 눈, 코, 입만 붙여주면 짱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옥실옥실한 털. 그리고 이제 팔만 만들면 되는데 팔은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 방법이 있다고. 잘라면요, 팔만, 아니 그 실뭉치도 보이시죠? 얘네를 좀 재활용을 해주고 싶어요. 보면은 이렇게 좀 많은 털실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얼굴에서랑 배에서 나온 부분이지 팔다리 부분에서 나온 애들이 아닐 거예요. 아마 영상 찍으면서 그 핀폼메이커 만드는 게 잘라낸 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형 하나 만들 수 있을걸요. 어쨌든 팔은 이 정도이면 될 것 같고요. 뭉쳐가지고 동글동글동글 뭉쳐서 빠지는 부분만 빼고 뭉쳐줘요. 동글동글동글.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긴 실을 갖고 와서 잘라요. 가운데를 똑같이 쭉 해서 한 바퀴 삥 돌리고요. 이 상태에서 고리를 만들어 묶어줍니다. 묶을 때는 실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묶어주세요. 그러면 실이 가운데를 꽉 조여서 묶어집니다. 한 바퀴 돌려서요. 얘네는 잔털 실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뭉쳐서 묶지 않으면 다 빠져요. 털실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한 바퀴 더 돌려서 모양을 동그랗게 잡아주고 묶어줍니다. 벌써 하나 거의 완성돼가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 바퀴 더 돌려서 한 바퀴 더 돌리고 실 넣어서 묶어줍니다. 얍. 됐어요. 팔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실 남은 부분, 긴 부분을 묶고 남은 데 잘라줍시다. 그리고 털을 다듬어줘요. 잔털로 남은 실이라서 많이 잘릴 거예요, 아마. 부피가 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잔털실이 또 만들어지죠? 이 방법으로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아낄 수 있습니다. 굳이 폼폼메이커를 꺼내들어 다시 실을 뭉치고 만들고 하기에는 내 귀차니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뽐뽐 메이커로 만든 것만큼 귀엽고 예쁘장하게 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얘를 귀여웠을 걸 그랬나? 아니야, 고문이 귀가 클수록 좋아. 라는 나의 비전. 매 귀가 짝짝이에요. 얘가 좀 더 커. 그래도 나름 귀엽지 않나요? 팔 부분 완성됐죠? 붙입시다. 여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접착제를 많이 뿌려서 그 다음 잘 붙더라고 불어준 다음 꾹 눌러서 하나 둘 셋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뒷부분 관절 부분 하나하나를 잘 붙여줘야 몸통까지 잘 이어집니다. 관절 부분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떨어져서 나가. 됐어. 팔, 다리 여기도 자꾸 다리가 벌어져서 좀 오므러질 수 있도록 붙여줍시다. 됐죠? 다음에 남은 팔 부분 이제 또 만들어줄게요. 이제 저만의 곰인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귀엽죠? 털실로 만드는 곰인형.
여기도 동글동글동글 뭉쳐줍니다. 근데 제가 만들 다리발보다는 그 팔부분보다 조금 더 많이 뭉쳐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가위로 마지막에 자를 거잖아요. 자르면 또 부피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원하는 팔 모양을 만들 때 조금 더 실을 많이 해서 하신 다음에 나중에 잘랐을 때 이제 모양이 줄어들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 사실 드려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모양이 좀 애매해져가지고 안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렸는데 지금 실 아가 있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묶어야 되는데 일단 빙글빙글 돌려서 이럴 땐 방법이 있다. 바로 접착제. 아까 묶은 부분이 안 보여 사라졌어. 짧아가지고 안 됐나봐.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감쪽 같죠? 점점 귀찮아서 대충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어차피 이건 판매용이 아니라 제가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나도 내가 팔 거면 솔직히 양심 없이 이렇게 안 하고 다시 긴 줄 꺼내와서 긴 실 꺼내서 다시 묶고 다시 하고 다시 만들고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건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입니다. 접착제를 붙였더니 조금 더 모양이 나중에 이뻐지고도 편해진 거는 맞아요. 됐죠? 이제 여기 반대편 팔도 얘는 진짜 이 팔가지도 만들어서 잘 만들어졌다 생각보다. 오목한 부분에 페인 부분에 페이스 있게 하니까 반응이 발음이 좀 이상하네. 말이 좀 이상한데. 흠 부분에 넣고 여기 이제 관절 부분에도 톡톡톡톡톡 눌러서 쭉 눌러줘요. 곰인형 탈제 곰인형 완성. 귀엽다. 여기 엉덩이 위쪽에 잘 이어 붙여주자. 아 귀여워. 완성됐습니다. 남은 다리 부분에 덜도 잘라주고요. 털을 많이 다듬어줍시다. 가랑이 다리는 너무 튀어나오면 가랑이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잘 다듬어줘요. 아, 꼬리도 만들어줬는데 참. 꼬리가 없어. 심심할 뻔했어. 뭔가 앞에랑 뒤랑 구별이 안 가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털실 인형. 그래서 이제 꼬리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 됐어. 여기 목 부분 지금 튀어나왔어. 붙여줘야 돼. 짝짝 귀를 가진 예쁜 털실곰. 얼굴 부분에 접착제. 모양을 좀 잘 잡아줘요. 됐다.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잘 안 붙는 부분들이 있어. 접착제로 붙여줘야 돼요.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경계선 부분이 안 보일 정도로 털실을 잘 붙여줘야지 예뻐요. 이렇게 목 쏟아지지 않게 목 부분도 보완을 해줍시다. 됐어요. 딱딱한 부분이 이제 느껴져 관절처럼 느껴지는데 접착제를 붙여서 단단해진 거거든요, 사실. 잘 써야 돼. 털 부분을 잘라내지 않고도 이렇게 뭉쳐서 잘 쓸 수 있어. 됐다. 꼬리를 만들어줘야겠다. 약간 한쪽 귀가 파염, 누가 본래한테 파묵힌 듯한? 동글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접착제 붙여서 안에까지 잘 만들어줄게. 동글동글하게 됐다. 이제 약간 납작한 곰인형이 돼버렸죠? 다리 좀 자르고 털실 인형 주의점. 털이 많아서 막 자르다 보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조심히 신중히 잘 자르자. 근데 막 자르는 것 같아서 저도 신중히 자르는 겁니다. 모양 생각해서. 됐다. 반딧감기 하는 것 같아. 사각사각 소리 좋지 않아요? 왠지 ASMR로 써야 될 것 같은. 사각사각한 소리 좋네요. 요새 오랜만에 힐링이 너무 우울해요. 혼자 막 이렇게 있으면. 됐다. 그리고 이 털실 뭉쳐진 부분은 접착제에서 빼내고요. 마지막 꼬리 남은실에다 활용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폼폼 메이커 이제 그 신 부분 잘해서 만든 팔 부분이고 반대쪽 팔은 내가 그냥 대충 한 팔인데 반대쪽 팔도 이쁘게 잘 됐어. 생각보다. 그래도 별 차이는 없다. 기계보다 내 손이 낫다 싶을 수도. 아니면 말고 죄송합니다. 자뻑이었네. 긴 실 자를 필요 없이 남아있네요. 뭉쳐서 폭신폭신한 꼬리를 만들어줍시다. 꼬리 말고 여자친구나 만들어달라고? 조용히 해. 이쪽이 좀 더 뒷모습 같긴 하네요. 너 어떻게 하죠?
꼬리는 이만큼 높이 크면 돼. 남은 실 다 그냥 뭉쳐. 어차피 머리는 실이 더 많아. 뭉쳐서 동글동글 말아주고요. 요즘에 레진이 너무 하고 싶어졌어, 오랜만에. 그래서 해보려고. 근데 귀찮아. 특히 말리는 경화하는 소리 속도가 너무 느려. UV 레진이랑 경화를 안 시킬 수도 없어. 맞겠죠? 오랜만에 레진에서 사실 레진 상태도 거의 다 까먹었어. 그냥 내 기억과 나의 생각대로만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뭐 하는 무대책 인간. 그것을 뚫려 말하면 소금이니라. 바로 씹어 날라다니는 거 봐. 잘라내고. 토끼 같아. 털 되게 많이 잘려나간다. 꼬리다. 풍성하게 만들라 했더니. 대충 묶어서. 나 버리는 실이 더 많다. 괜찮아. 작은 꼬리 만들어. 어차피 부피 너무 큰 꼬리도 안 예뻐. 곰돌이 꼬리 예쁘게 잘 잘라 다듬어서 완성. 이제 여기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가 앞일까? 여기가 앞일까? 얘가 조금 더 앞이면 이쁠 것 같긴 한데 앞은 여기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뒤인 것 같기도 하고. 다듬어. 여기가 앞, 여기가 앞. 빰빰. 여기가 앞이 더 이쁜 것 같아. 여기 뒤로 하려 했더니. 모르겠다. 여기가 앞이 더 이쁜가?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풍성한 쪽이 앞이 낫겠죠? 근데 풍경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머리이신 분들한테 뭔가 미안해지는 극딜. 갑자기 극딜. 기분은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됐다. 좀 더 둥글둥글 예쁘장 꾸며주고 싶어서 이 갈라진 털실 부분도 붙여요. 동그랗게. 됐어. 조금 더 곰 같죠? 발 부분도 좀 잘라줘요. 발처럼 발 모양을 만들어줘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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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영어 듣기 평가 시간입니다. 갑자기 그 PTSD 올 것 같은. 여기를 뒤로 하자. 오랜 고민 끝에 납작한 부분을 꾹 눌러서 꼬리를 만들어줘요. 그때 약간 뱃살 같기도 하고. 완성된 인형 얼굴. 1초 만에 후회했다. 여기를 뒤로 앞으로 할 걸. 어쨌든 귀여운 인형 완성됐습니다. 얼굴 좀 다듬자. 어차피 네가 여기 앞에 얼굴이 돼버렸는데 예쁘장하게 꾸며서 친구들한테도 인사도 해야지.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하게. 아이, 자꾸 떨어져. 뇌를 막 수술해서 해부하는 느낌이라 딱히 좋진 않네요. 좋은 느낌은 아니네. 털실 자꾸 빠져서 마음이 아파. 됐어. 단단한 발다리가 완성이 됐어요. 단단한 발다리. 맞은 부분 옆구리. 팔이 조금 짧아진 느낌? 얜 두껍고. 얼굴은 진짜 잘 다듬어요.
점점 망가지고 있는 곰. 불쌍한. 아깝게 돌아가나? 일단은 털이 좀 많이 빠졌어, 곰이. 우리 곰이가, 우리 희망이가 털이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좀 더 이쁘게 다듬어주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조금 부족하다고요? 괜찮아요. 접착제로 잘 붙여서 관절을 잘 이어주면 돼요. 그래도 털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요? 괜찮아요. 얘가 뚱뚱한 거예요. 여기 뒤집어서 뭉쳐주면은 입체감을 더해줄 수 있어요. 팔도 줄일 수 있답니다. 왜 뚱뚱하게 보이나 했더니 앞뒷면이 안 맞네요. 됐다. 팔다리가 제대로 완성이 됐고요. 목 부분을 붙여줍니다. 여기 남아있는 털실 부분 짱 더 넣고 지져봅니다. 정리 좀 할게요. 앞면을 좀 신경을 덜 썼더니 뒷면만 예뻐요. 안 되겠어. 왜 내가 얘를 뒷면으로 안 하고 앞면으로 할까? 조금 후회되지만 뒷면을 예쁜 걸 선택한 이유를 알았다. 잘 다듬었기 때문에 예쁜 것이었다. 얼굴이 너무 납작해졌어, 지금. 실이 좀 풀렸나봐, 안에서. 그래서 지금 모양이 덜 예뻐졌어. 여기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털실이. 나름 이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중인데. 접착제를 너무 많이 쓰는 기분이에요. 이 퐁실퐁실함이 좀 사라졌어. 털실을 많이 잘라가지고 빵실퐁실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빵뽕이 빵실퐁실 발음 약간 발음이 좀 귀엽기도 그랬어. 접착제를 좀 예쁘게 붙여주자. 자꾸 떨어져서 안 돼. 여기 얼굴 부분도 좀 붙여줄까요? 다시 이렇게 좀 보충을 해줄까? 얼굴이 너무 작? 많이 잘려갖고. 아니야, 근데 갈아엎었어 일부러. 성형한 곰이에요 이제. 촉수처럼 나와있는 거 좀 잘라내면 되겠다. 지저분해서 촉수 같아. 징그러. 털실 인형 단점. 다듬다 보면 작아짐. 넓적해짐. 장점. 귀여움. 그래도 털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됨. 손이 많이 감. 판매용 퀄리티로 만들기에는 좀 힘이 듬. 털실이 너무 많이 필요함. 낭비되는 털이 더 많음. 자꾸 빠짐. 관절이 자꾸 끊김. 단점이 더 많은 인형이라 저렴해도 만들기 힘든 인형. 됐어. 퀄리티 높아서 진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얘가 팔이 너무 지금 많아. 혼자 뛰잖아. 얘 붙여주자. 가슴. 테디베어 테디베어 베어베어 테디베어 팔 다음에 약간 뱃삼에 묻혀. 뜬금없이 뭔 소리냐고요? 팔을 좀 짤뚱하게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이겨서 붙여줬어요. 모양이 잘 다듬어주자. 너무 튀어나왔다 혼자. 팔이 너무 두껍다 혼자. 잘라주자. 아, 튀어나오는 거 보기 싫어. 잘라내다. 한쪽이 짧은 팔인데 얘만 길면 웃기잖아요. 어쩔 수 없어. 잔인한 팔 자르기. 미안해 고마. 짧은 팔 완성. 내가 만드는 곰들은 왜 이렇게 팔이 더 짧냐? 여기가 머리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머리인데 사실 머리가 좀 자꾸 몸이 좀 더 커야 되니까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보면은 잘 모르겠다. 근데 반대로 보면 얼굴에 꼬리가 달려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웃기잖아. 그쵸? 그것도 좀 웃긴데? 일단은 완성. 귀여워. 다리가 좀 더 커. 얼굴에 꼬리를 달아버렸어. 빼. 다시 붙여. 여기다 붙여.
어차피 뒷모습이라 티 별로 안될 거야. 자기 합류. 아, 생각해보니까 다리 부분을 내가 좀더 크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맞겠구나. 내가 만들어놓고 왜 모르냐? 이거 이때까지 여기가 다리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아, 헷갈려. 여기가 머리야, 여기가 머리야. 내가 만들어놓고 헷갈리잖아. 팔 부분만 이쁘게 잘 만들자. 됐어. 머리가 어딘지 모르게 애매한 곰인형 완성. 여기가 귀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두툼한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리를 조금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귀가 아니라 다리가 아닐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완성된 것 같아. 잘 만들었다. 빠질 부분은 다 다듬자. 어차피 이거 입으면 빠질 것 같고, 좀 길쭉한 애들만 잘라내서 자르자. 빗 같은 거 가져와서 빗어주고 싶네. 털이 너무 많아. 좋겠다, 너 풍성해서. 너는 탈모가 올 걱정은 없을 거야. 비비디바비도 보다 완전. 또,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죠? 피곤하다는 의미예요. 점점 이 아이를 만들면 내가 피곤해지고 있어. 됐다. 짧은 발에 곰인형 완성. 진짜 완성했어. 짜릿몽땅이. 곰 진짜 곰 같아. 뒷모습 귀여워. 넓적한 피카츄 돈가스 같은 곰인형이 완성됐어. 점토 눈만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남은 이제 털실들 다 빼내고. 접착제 안 나오니까 붙여줘, 빼줘. 이 털들도 버려. 너무 많아, 쓸데없이. 남은 털실 너무 많아요. 아니면 나중에 재활용을 하든지. 뚜껑도 닫아줍시다. 자기는 뚜껑이 생명이야. 틀어지면 진짜 와, 산수미양망. 사실 그게 뭔 돈인지도 모르고 막 쓰네. 뭐 일대기나 이런 거 아니겠지? 그런 건 몰라서 아무 쓰면 안 되는데 나중에 논란되잖아. 근데 난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긴 해. 아이 몰라. 납작한 피카츄 돈가스 같은 공인형이 완성됐고, 이제 쓰레기를 치워야죠. 어우, 쓰레기. 마마. 얘네가 오히려 팔다리 같은데. 팔다리를 잘라 나온 애들이 잔인하긴 한데. 일단 잘라 나온 애들은 맞으니까. 뭐라도 먹을까요? 배고프다. 밥을 안 먹었어. 어지러워. 오후랑 밥을 안 먹게 돼요. 제 습관인가 봐. 계속 돌아오고 있어. 우울해. 힘들었다. 짠. 귀엽게. 완성. 하늘색 눈에 분홍코까지 점토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미리 만들었던 거라 붙이기만 하면 됐어서 완성했거든요. 확실히 눈코입을 붙이니까 퀄리티가 살아나가지고 되게 예뻐요. 귀엽죠? 귀여운 곰돌이 완성. 이 와중에 또 털실이 뽑히는 귀염둥이 털실 곰돌이 현상. 너무 귀엽다. 나중에 목도리 같은 것도 해줄게요. 꾸며줘야지. 진짜 곰 같지 않아요? 되게 귀엽다. 만족스럽습니다. 안녕. 짝눈이 제일 매력적이에요. 귀여워. 진행곡, 찐텐 웃음.